네, 지금부터는 스피드 종목 10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각각 5가지의 종목씩 총 10가지의 종목을 준비하셨습니다. 90초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알려드릴 예정인데요. 함께 보시면서 현명한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실 두 분의 전문가와 먼저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비전 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 한국투자증권 길건우 FC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종목 먼저 공개를 할 텐데 종목 보시다가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들께서는 샵 3772번으로 문자 문의 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궁금증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또 어떠한 종목 준비되어 있을까요? 먼저 만나보고 오시죠. 김태성 이사의 픽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워로직스를 시작으로 테크윙, 이수 앱지스, 쇼박스, 네오위즈 이렇게 5가지 종목이 준비되어 있고요. 길건우 FC는 HSD 엔진, FNF, HFR, 한국가스공사, KT 총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종목에 관심이 가시나요? 네, 오늘 시장이 녹록지 않습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종목들 현명하게 찾아봐야겠죠. 먼저 김태성 이사의 종목부터 확인해 볼 텐데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파워로직스를 가지고 나왔는데 참 이러한 시장 속에서 종목을 이야기해야 되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편한 상황이긴 하나 일단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보실 부분은 뭐냐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내가 단기적인 트레이딩, 그러니까 즉 매수세가 붙는 쪽에 과감하게 투자를 할 것인가, 아니면 어차피 이제 지수 혹은 이 환율에 따른 혹은 이제 글로벌 시장 영향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제 횡보 혹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장기적으로 투자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오늘은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조금은 중장기 포트를 좀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파워로직스라고 하는 폐 배터리 재활용 산업 관련한 기업들은 저는 굉장히 또 좋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폐 배터리 산업은 계속해서 말들은 많이 나왔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실행이 되기까지에는 조금은 먼 미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먼 미래이긴 하지만 그래도 무조건 외형 성장이 좀 기대가 되는 그러한 산업이죠.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가 많아지면 배터리도 많아질 것이고 또 그 배터리의 수가 많아지면 당연히 배터리 재활용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질 것 같은데 이것들을 이제 대기업들이 계속 진출을 하고 있다는 게 신호탄인 것 같아요. 테슬라도, 삼성도, 현대도, LG도. 그렇기 때문에 뭐 대기업과 연관해서 배터리 부품이라든지 배터리 관련한 산업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저는 충분히 모아가시는 전략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파워로직스는 현대차 그룹과 지금 협업을 하고 있다는 네. 부분에 포커스를 한번 맞춰보자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낙수 효과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길건우 FC님의 종목인데요. 네, 어떤 종목이실까요? 네, HSD 엔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이제 조선 기자재가 또 한때 또 잘 가다가 요즘엔 못 가고, 조금 네. 네, 못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HSD 엔진 같은 경우에는 선박 엔진이랑 육상 디젤 엔진 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조선업 수주랑 따라간다라는 거는 알고는 계시겠지만 시차가 있습니다. 시차가 어느 정도 있냐면 수주하고 나서 한 12개월에서 18개월, 그러니까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지나줘야지 조선 기자재 쪽에서 매출이 직접적으로 인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봐야 될 거는 작년 실적들을 봐야 되는데 작년에가 한 조선업 수주액이 443억 달러 정도 됐고요. 올해 상반기 때가 265억 달러 정도 됐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443억 달러 중에서 엔진이 차지하는 일정 부분은 이제부터 매출이 인식이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올해 상반기에도 265억 달러 정도 이제 수주를 했잖아요. 그다음에 LNG선이 최근 들어서 수주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실적들을 본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뭐 기자재 쪽도 꾸준한 매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이 수주에 대한 것들이 하반기부터 조금 많이 뭐 HSD 엔진뿐만이 아니라 조선 기자재 쪽은 대부분 많이 쏠릴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 회사를 고른 이유는 상반기 수주액만 이미 9천억을 돌파를 했습니다. 하반기 때는 사실은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리드 타임이 있기 때문에 수주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 최근 들어서 이제 원가 부담은 사실은 있을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엔진 가격을 또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담도 전가를 하고 있어서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HSD 엔진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동안 한미반도체가 실적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컨센서스 추정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는데 영업이익이 438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오늘 HPSP 상장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지금 5%가 넘는 하락세, 3%가 넘는 하락세 연출되고 있다는 점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태성 이사님의 다음 종목 테크윙인데 무상증자 소식에 이렇게 안 갈 수 있나요? 네. 그렇죠. 그래도 무상증자라는 뉴스가 있어서 네. 이 정도 버티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네. 들어요. 일단 결국 반도체 IT 좋으나 싫으나 미우나 고우나 포트에 있을 것이고 또 이제 포트에 우리가 담아 가야 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 그중에 한 종목을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테크윙처럼 기업 실적에 자신감 있는 그리고 이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또 펼쳐주는 그러한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게 조금은 더 신뢰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테크윙 같은 경우에는 버닌 테스트라고 해서 이제 반도체 이 검사 쪽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매출을 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실 것 같은데 상반기보다는 일단 하반기에 매출이 조금 집중이 됩니다. 이제 통상적으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조금 이제 성수기에 진입하는 그러한 본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번 1분기, 2분기 뭐 실적에 대한 조정 그리고 이제 주가에 대한 밀림 이것을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는 게 저는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들이 있고 지금 부정적인 말들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원달러 환율까지도 우호적이지 못한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일단 어제 에코프로비엠이 좀 힌트를 준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이 안 좋아도 결국 실적이 좋으면 주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거기에 이제 또 무상증자까지 해줬기 때문에 저는 테크인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지금보다 더 좋은 결과치를 한번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물론 좋지만 그들은 네. 굉장히 무겁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조금 더 탄력적인 테크인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테크인 조금 더 움직임이 자유로울 것이다 라면서 투자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참고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길건우 FC의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저는 이제 FNF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네. 뭐 실질적으로 이제 중국 관련된 주들은 네. 사실 조금 안 좋을 거다라는 기대가 뭐 실망감이 사실은 조금 더 많았잖아요. 네. 근데 FNF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중국 매출액이 도시 봉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 25% 정도가 올랐습니다. 네, 왜 올랐냐를 따져보니까 3월달, 5월달에도 이제 새로운 점포가 이제 출점이 됐고요. 그다음에 6.18 그 축제가 있었잖아요. 네. 이때 성과도 굉장히 좋았어요. 스포츠 의류 쪽에서는 거의 10위 안에 들었었는데 왜 이러냐를 따져보니까 실질적으로 FNF가 중국에서 하고 있는 거는 도매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임대료 부담도 없고요. 실질적인 부담은 중국 자체 내에서 하는 거지 FNF에는 부담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영업이익률만 따지자라고 하면 한 47%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만 떼서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이제 출점 개수랑 조금 뭐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연평균 한 300여 개는 꾸준하게 출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 출점은 아마 한 24년, 내후년까지는 꾸준하게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중국에 대한 매출은 걱정을 안 해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테일러메이드라고 이제 골프 의류랑 장비 관련된 뭐 테일러메드 편입 효과는 내년부터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올해 보니까 사실은 FNF가 너무 한쪽으로만 쏠려 있어서 스트리트 맞아요. 네. 그래서 스트리트 캐주얼을 올해 또 출시하고요. 네. 글로벌 테니스 의류도 인수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포트폴리오 좀 다각화하고 있다라는 거에 네. 포트 알겠습니다.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향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오히려 영업이익이 좀 잘 나왔다, 매출액이 좀 잘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김태성 이사의 종목인데 어떠한 종목일까요? 제약바이오가 그래도 지금 경기 대체약, 네, 경기 방어주 역할을 좀 네.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땐 셀트리온 그룹주라든지 한미그룹주는 약세를 좀 보이고 네. 있지만 그래도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같은 섹터에서 좀 움직이는 종목들을 보면 제약바이오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이수 앱집스라고 하는 이제 기업을 가지고 나왔는데 네. 이 제약바이오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MTS, HTS 열어보면 종목들의 손실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복구하려면 어떤 종목을 사야지 고민을 했을 때 가장 탄력적인 섹터를 생각을 하면 다들 아마 제약바이오를 좀 떠올릴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제약바이오에 한번 수급이 붙어주면
굉장히 지금 강하게 붙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수 앱치스 같은 경우에는 알츠하이머 신약을 이제 개발한 기업이고 또 이제 국채 특허 출원을 모두 마무리 지었습니다. 마무리 네. 지었고 또 이제 신약이라든지 기술 이전까지 모두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돈을 걷어들이는 일만 남았다라고 저는 표현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투자한 금액이 굉장히 많았고 기간도 길었던 만큼 이제 이 국제 특허 출원을 통해서 이제 판매가 시작이 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엄청나게 큰 이 실적을 기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면 가장 문제시 되는 게 실적과 기술력인데 이수앱지스 같은 경우에는 국제 특허를 이제 출원했기 때문에 기술력 부분에서는 전혀 걱정할 것이 없다. 또 그리고 이제 기술력을 기반으로 실적을 쌓아 올리는데 전혀 문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수앱지스 주가의 흐름 보면요. 이 지수 조정 있었나라고 싶을 정도로 견고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위치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지금은 가장 좋은 투자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탄탄한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길건우 FC님의 종목인데요. 어떤 종목이죠? HFR입니다. 아, 5G 관련된. 네, 뭐 한때 그 김태성 이사님이랑 저랑 5G 굉장히 네. 좋아했었는데 뭐 실적이 너무 안 나왔어가지고 근데 최근에 이제 5G 관련해서 글로벌 투자가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에 이제 포커스를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실적이 그래서 꾸준하게 이제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뭐 납품하는 기업 자체가 국내에서는 SK텔레콤이 있고요. 네. 미국에는 AT&T, 그다음에 버라이즌 이쪽에 다 물량이 들어가고 있는데 최근에 미국 쪽 물량 자체가 조금 많이 잡히고 있다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무선 장비 쪽은 사실은 굉장히 이쪽으로 안정적으로 가고는 있어요. 하지만 투자가 사실은 더 돼야지 아마 주가는 급속도로 조금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되긴 하지만 유선 장비 쪽은 굉장히 실적 자체가 탄탄하거든요. 뭐 SK, KT 다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실은 안정적인 매출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음 5G라고 해서 특화망 기업들이 이제 네이버도 그렇고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도 특화망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5G라고 해서 일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되면은 공급 계약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라고 네. 또 예상이 되고 있고 뭐 국내에서는 이음 5G 사업자가 최근 들어서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 그렇다고 하면 관련된 장비 공급도 꾸준하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다른 것보다 2분기 실적은 영업이익이 한 78억 정도 되면서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네, 그래서 추가 수주 실적만 뜬다라고 하면 주가는 네. 조금 올라갈 수 있는 게 많이 남아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5G 관련주는 그 무엇보다 조금 실적이 가시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HFR까지 들어봤고요.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저희가 또 중국 시장에 개장을 했습니다. 오늘 중국 시장도 출발은 좋지 않았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0.6%가량 하락하면서 3,261포인트에 출발을 했고요. 현재 구간 0.4%가량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콩 항세지수는 조금 더 깊게 밀리면서 출발했는데 1%가 넘게 하락하면서 2,522포인트 선에서 개장을 했고요. 현재 구간에 1% 가까운 낙폭 흐름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일본 증시가 그래도 견조하게 버텨주고 있네요. 0.1%의 상승력 현재 구간 집계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지금 유가증권 시장 2300선 다시금 회복을 했습니다. 중국 시장 개장과 함께 0.6%가량 지금 하락세로 낙폭을 좀 만회하면서 2307포인트 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760선 돌파를 위해서 다시금 좀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시장 상황 간단하게 좀 확인을 해봤고요. 이어서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이사님 차례인데 쇼박스예요. 그런데 시청자분께서 좀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이센조님께서 비상선언 배급사라서 지금 매수를 했는데 약수익 구간이라고 하세요. 목표 주가 얼마까지 잡으면 좋을까요? 라고 여쭤봐 주셨거든요. 네. 일단 목표가는 제가 잠시 후에 드려야 될 것 같고 쇼박스에 대한 기대감 저는 높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시장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문제시되는 부분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 그리고 금리 인상과 원자재 상승 이게 이제 거의 한 그 궤도를 좀 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산업이 제조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재고 자산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컨텐츠 관련 기업들이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이는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일단 네. 히트를 쳤어요.
그리고 재밌죠. 굉장히 재밌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재고 자산에 대한 부담이 없다라는 거죠. 컨텐츠이기 때문에 재고 자산에 대한 부담감이 없기에 어떤 다른 섹터보다도 이 원달러 환율이 오른 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있고 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것에 대한 부담감도 느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다른 섹터보다 한번 매기세가 붙어주게 된다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또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그동안에 좀 문 닫았었던 영화 산업이 올해 여름을 기점으로 네. 네, 범죄도시2를 기점으로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이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 흐름은 하반기까지도 계속 주도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쇼박스 같은 경우에는 비상선언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가지고 있고 영화 제작 수도 늘어나고 있고 또 영화뿐만이 아니고 OTT 플랫폼 컨텐츠의 제작 수까지도 네.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뭐 훨씬 더 좋은 성과, 물론 그 작품들이 흥행이 되면 더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으니까요. 저는 더 가져가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하반기까지도 좀 좋은 퍼포먼스를 낼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잠시 후에 공개를 한다고 하니까요. 오늘 탑픽 종목 스포하신 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길건우 FC님의 종목인데요. 어떤 종목이죠? 저는 네. 한국가스공사입니다. 한국가스공사요? 네. 네. 저는 커밍순은 여기서 안 하겠습니다. 네. 네, 한국가스공사가 저는 2분기 실적이 괜찮을 것 같아요. 영업이익이 한 2천억 정도 예상되는데 컨센서스는 상회하는 수치인데 작년 대비하면 278%가 오른 수치예요. 왜 이렇게 올랐냐를 따져보니까 가스 판매 실적 굉장히 좋았고요. 그다음에 천연가스 가격이 뭐 1분기, 2분기 때 사실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수혜가 이제 실적으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3분기, 4분기는 어떨 거냐를 저희가 따져봐야 되는데 3분기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호주 쪽에 사실은 프렐류드라고 해서 가동이 사실은 중단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가동이 재개가 되면서 실적이 인식이 3분기부터는 빠르면 인식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올해 안에는 여기서 또 이제 수출하는 것들도 나오는데 최근에 미국에서 LNG 수출 터미널 사고가 있다 보니까 아시아 쪽에 대한 LNG 가격이 굉장히 강세예요. 근데 이 강세가 쉽사리 꺾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실적도 기대해도 될 것 같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한국가스공사가 그리고 LNG 벙커링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자동차 가서 주유하는 것처럼 LNG 선을 끌고 와서 LNG를 주유하는 걸 벙커링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사업에 꾸준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회사도 설립을 했고 여기에서도 이제 지난달 10일에는 국내 최초 벙커링 계약도 체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앞으로의 성장성도 조금 많이 남아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마지막 종목은 조금 짧게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떤 네. 종목이죠? 네, 짧게 하겠습니다. 네. 네오위즈라는 게임주를 가지고 나왔는데 네. 결국엔 지금 이제 환율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금들이 엔터 게임, 네. 미디어 이쪽으로 좀 쏟아지고 있어서 일단은 시장의 수급이 가리키는 방향을 좀 따라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선별적으로 움직이겠지만 네오위즈는 이 웹보드에 대한 이 규제 완화가 하반기에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하반기 실적의 기대감을 가지고 현재 위치에서 우리가 한번 공략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투자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합축적으로 투자 포인트 짚어주셨으니까요. 참고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으로 길건우 FC님 마지막 종목 어떤 종목? 네, 저는 KT. 우영우의 숟가락 한번 네. 얹어보고 원래 실적도 좋지만 최근에 컨텐츠 사업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스튜디오 지니 쪽에서 나오는 것들이 저는 앞으로가 기대가 많이 된다라고 네.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뭐 내후년까지 25개 오리지널 컨텐츠 제작한다는데 대부분 OTT 공급 대부분 확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실적이 기대되는 주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영우의 숟가락을 얹어보겠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렇게 10가지 종목 이야기 들어봤고 탑픽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네, 저도 우영우의 네. 숟가락을 좀 얹어서 쇼박스를 탑픽으로 좀 뽑아왔고요. 쇼박스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면 저는 박스 상단이라고 할 수 있는 7,000원까지의 목표가를 제시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만약 밀리게 된다면 4,500원이라는 손절가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쇼박스 이야기해 주셨고 그럼 FC님은요? 저는 HFI. 네, 최근에 이제 수주가 많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특화망 쪽에서 사실은 수주가 조금 많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한 35,000원 정도로 대응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손절 라인은 한 23,000원 정도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